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. 네,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그쵸? 그 이쁜 걸 알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여기 냈다 그래요. 뭐 서로서로. 보고 좋을 게 있어야지. 오늘은 기분 좀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얘 때문에. 저희가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되지? 리뷰를 하면서 좋은 기타가 올라오잖아요? 그러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. 그날은 약간 좀 그죠? 신나죠. 네. 뭔가 이렇게 재밌는, 귀가 정화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. 막 하면서도 막 자꾸 더 치고 싶고. 저번 시간에 좀 그랬어요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그 예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학습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맞아요. 본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. 맞아요. 보면은 애기들이 그런 어떤 아름다움, 사회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에 거의 뭐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애기들이 막 되게 예쁜 막꽃 같은 사진이랑 막 엄청 막 더러운 막 그런 풍경 이런 것 중에 막 고르라 그러면 다다 예쁜 예쁜 거. 맞아요, 거. 맞아요. 애기들이 막 그런 막 특히 사람들도 예쁜 그런 거 고르는 취향들이 오히려 애기들이 더 놀랍게 명확한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고요, 보면은. 제 동생이 제그 막내 동생이 저하고 23살 차이 나요. 네. 23살 차이 나요. 23살. 네네네. 23살 차이 나는데 걔가 5살 때그제첫 번째 동생 사진이랑 제 친구의 여자친구 사진 두 개를 가지고 5살인데 애기가 딱 보더니 그제 동생 사진을 딱 하고 이 사진 아하. 버려버리더라고요. 아니 못생겼던 게 아니라 네. 이뻤어요. 이뻤는데 이게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. 그러니까 뭔가 그 약간 본능적인 그런 아름다움의 미적 있는 것 추구 같아요.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면은 이 콜링스의 어떤 기타가 그러니까 기타에 대해서 기타 사운드가 뭐가 좋은지에 대한 학습이 안돼 있는 기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들어도 이건 뭔가 좋은 것 같아라는 그런 그렇죠. 영역까지 울림을 줄 정도로 좀 특화되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게 우리처럼 막 맨날 그 비슷한 것들을 오래 듣고 이런 귀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 비슷한 가격대 영역대 기타를 쭉 놓고 들으면은 별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지는 거에서 우리가 차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런 콜링스 기타 딱 때렸을 때 그냥 애초에 다른 영역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. 그렇죠. 아까 튜닝을 할 때. 뭔 튜닝할 때 이런 소리가 나? 약간 이런 것들. 네. 튜닝하는데 왜 이래? 그렇습니다. 딱 쳤는데 그냥 그 뻥치는 그음 하나의 울림 자체가 나무를 뭔가 이렇게 맞아요. 다 쓰는 울려내는 느낌? 나무를 다 쓰는 그 느낌 자체가 좀 달랐다는 느낌. 그래서 요거는 좀 본능적으로도 좋은 소리에 가까운 기타다.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저희가 그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. 지난 시간에 9.5, 9.5를 받았기 때문에 또 약간 호들갑을 한번 떨어봤습니다. 네, 그렇죠. OM2HG가 9.5, 9.5로 지금까지 콜링스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요. 오늘도 이게 G의 영향이었는지 아니면 OM의 영향이었는지는 오늘 거 해보면 알것 같아요. 만약에 G의 영향이 좀 컸다 그럼 오늘 것도 9.5를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. 네, G가 저먼 스프루스였고요. 지난 시간에는 너무너무 사운드가 좋은데 가격이 비싼 죄에서 길티의 약자로 사용이 되었죠. 네, 오늘은 624만 원, 가격이 18만 원이 더 저렴합니다.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. 832만 원의 건속과에 624만 원의 할인가, Made in USA 103cm 전장, 2.02kg. 네, 그리고 두께는 115mm, 9프렛 뒤뜰레는 75mm, 드레드너 쉐입 D고요. 저먼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.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, 그 다음에 네 개, 역시나 굉장히 진한 색상의 마호가니, 헤드머신의 웨이벌리, 네, 기업이 16:1, 니켈 웨이벌리 올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에 43mm 너트입니다. 요건 너트 너비 자체가 OM2H보다 조금 좁아서 약간 핑거 스타일보다는 좀더 스트로크 위주로 사용을 하게 설계가 된 기타네요. 지판에 에보니 사용되어 있고요. 역시나 이것도 노톤 브레이싱으로 중간에 텅이 없어서 상판의 울림을 극대화한 그런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. 네, 사운드로 보겠습니다. 저번 시간이랑 같은 걸 칠까 싶어서요. 네. 네. 어떻게 이렇지? 어떻게 이렇지? 아, 진짜 갖고 싶다.
제가 진짜 견물생심을 잘안 하거든요. 특히 악기에 있어서는 뭐 좋은 거 보고 듣는다고 갖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. 제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아 이거는 이 가격이 이 사운드면 이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그렇죠. 이게 착각인 거죠. 아름다움을 보고 착각하는 거예요. 와 아름다운 이거는 걸 보고. 그 진짜 너무 갖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죠. 드는 그렇죠. 기타 제가 거의 없거든요.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후루크 진짜 좋아하는데 후루크 레드 듣고도 와 이거 소리 진짜 좋다. 아뭐야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후루크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정도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쓰고 말고 모르겠고 그냥 갖고 싶어 갖고 싶지. 듣는데 그냥 맞아요. 뭔가 약간 이성적인 판단을 좀 흐려버리는 사운드가 분명히 맞아요. 나오네요. 진짜 좋습니다.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OM바디가 조금 더 밝아요. 조금 맞아요. 더 밝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조금 더 좋아요. 울림 때문에 그런가? 스트로크가 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저 OM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해상도가 어마어마한 해상도가 엄청 느낌이었고 좋죠. 이거는 약간 그 조금 사운드에 좀 사연이 있는 느낌. 앉는 느낌이죠, 네, 이게. 뭔가 좀 있어요. 그죠? 좀 감성이 조금 더 짠한 느낌이 좀 있고. 맞아요. 예. 저거는 진짜 정말 명료 명쾌 네, 극강의 해상도 이런 맞아요. 느낌. 네. 아르페지오 들어보겠습니다.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이거 음반이지 않아요? 그냥 우와. 마스터링 마스터링 내가 기타를 이렇게 잘 쳤나? 진짜 그런 느낌이야. 뭘 쳐도 좋게 들려. 아, 와. 아마 좀 부족하시려나? 좀더 들려드릴까요? 네. 이거 아까 튜닝하는 거 잠깐. 그리고 저것도 들려주세요. 그 하모닉스 사운드. 하모닉스가 목재에 울리는 그 느낌이 진짜 대박이에요. 지금도 약간 좀 다르잖아요, 느낌? 이 느껴지실래나? 서스테인이 엄청 길어요. 이 바디 전체가 확 하모닉스 울리는 느낌이. 제가 지금 지도타연이라서 손으로 쳤거든요. 네. 피콜 쳐볼게요. 그렇지. 하모닉스에 약간 들어본 적이 없는 신기원이다라는 이 연주가 이 프레이즈가 이렇게 아름다운 프레이즈인지 몰랐어요. 아, 너무 너무 이쁘다. 와, 좋네요. 진짜 좋다. 심지어 튜닝 나간 소리였습니다. 튜닝 하는 소리가 좋아. 얘는 진짜 사연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사운드네요. 조금 지난 시간에 그냥 정말 명료한 어떤 해상도에서 이번 시간에 좀더 푸근한 느낌으로. 차분한 아르페지오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. 요것도 퍼커시브 하나 들려주시죠. 퍼커시브 네. 뭘 칠까요? 이찹 소리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죠. 그죠? 너무 좋아요. 네. 오늘도 신나게 들어봤네요. 이건 어떤 거 들으신 건가요? 네, 요거 이제 감동이 좀 있으니까 좀 넓고 드레드넛이고 하니까
광수. 뭐 넓은 건 광수지 뭐. 넓으니까. 네, 광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뿅. 네, 오늘따라 물이 참 맑고 깊고 넓고 그러네요. 아주 좋은 물이었습니다. 사랑스러운 말이 계속 나오죠. 네, 물 좋다. 기가 막히다. 자, 오늘은 정말 광수가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그 물빛이 막 예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광수는 진짜 오랜만이네요. 사실 콜린스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접했을 때 뭐랄까 이게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잖아요. 처음에 8점대였단 말이죠. 맞아요. 그래서 가격도 너무 세고 이러니까. 네, 너무 비싸. 부담감도 좀 세고 그랬었는데 와, 오늘은 가격이 잊혀지네요. 네. 네. 하지만 여전히 죄는 죄입니다. 죄는 죄예요. 네, 죄예요. 네, 600만 넘잖아. 원래 800이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D2HG의 충격적인 퀄리티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확인을 해봤습니다. 명함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. D바디는 지금 그 OM바디보다 훨씬 깊은 소리랑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사운드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울림이 조금 계속 있는 것 같고 누구나 사연은 있지만 너에게는 알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너에게는 알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것 같다.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OM바디에서 가장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어떤 부분이 그런 충격적인 그런 해상도 좋네. 그런 해상도의 부분에서 진짜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진짜 귓가에 빡 꽂히는 그 사운드가 너무너무 빗대기네. 진짜 매력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해상도가 이제 그걸 큰 어떤 장점이었다면 이번 시간에 D2H는 그 해상도를 이렇게 또 감싸주는 어떤 그런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또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공존하기 힘든 따뜻함과 해상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히 두 개가 같이 있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진짜 극찬을 안 해요. 네, 너무 좋으니까. 네, 점수 몇 대 몇? 9.5, 9.0. 저는 옆에 또 똑같습니다. 네, 마음 같아서는 120점. 네. 오히려 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더 좋다고 하셨고 저는 여전히 OM 쪽에 조금 더 취향이 둘 다 좋습니다. 둘 다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DH2G 모델 오늘도 거의 뭐 명엄 씨한테는 120점에 마음속으로 120점 너무 좋았던 어마어마한 기타였고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A입니다. A 이거 뭐냐? 에드론닥 스프루스 상판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명료한 느낌이 좀 강조되거나 혹은 약간 매콤해지거나 살짝 크리스피해지거나 이런 느낌이 좀 예상이 됩니다. 자, 다음 시간이 근데 가격은 제일 비싸요. 653만 원. 아무래도 에드론닥 가격이 조금 전부다는 좀 네. 이게 지금보다는 거의 30만원 올라가는 거거든요. 조금 목재 가격이 확실히 좀 더 나가긴 하나 보네요. 네, 다음 시간에는 에디론닥 스프루스 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콜링스 귀호강 시리즈 아직 하나 남아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!